상표권 사용료를 2.5배 올려주면 금호 타이어에 금호 브랜드를 빌려줄 수 있다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 측의 요구에 대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더블스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표권 사용 여부를 놓고 매각 작업이 필요하는 분위기인데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긴급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산업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상표권 문제가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매각 진행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금호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은 20년간 연 매출의 0.5%입니다. 더블스타가 요구한 0.2%보다 2.5배나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매출 3조 원을 20년간 적용하면 2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의 박삼구 회장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색했는데요. 회의는 조금 전 4시쯤 끝났습니다. 채권단은 우선 금호산업의 연매출 0.5%의 사용료는 지나치다며 이를 기존의 0.2%로 다시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회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상표권 사용 허용에 소극적이었던 금호 측이 하향 조정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또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채권단은 어떠한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채권단의 기본 입장은 협상을 통해서 상표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다만 채권단 내부에선 다양한 압박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권단은 오늘 회의에서 이달 말 돌아오는 금호타의 여신 1조 3천억 원의 만기를 석달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석달 연장에는 대체로 은행들이 동의한 분위기지만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에 재연장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채권단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채권단 내부에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지주사인 금호 홀딩스의 지분 40%를 담보로 잡고 있는 만큼 이를 박 회장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금호 타협뿐 아니라 금호 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다만 채권단은 이 같은 벼랑 끝 전략에 앞서서 금호 산업과의 상표권 사용 요율 조정, 또 대출금리 인하와 여신 확대 같은 그 더블스타에 제시할 수 있는 보상안 등을 먼저 논의하기로 해서 협상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